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영이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기원전 742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내 백성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주님을 거역하니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그때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주님의 보좌 옆에 수랍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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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수랍 천사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에 압도당한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스랍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뜨거운 숯을 들고 이사야에게 날아와 그 입에 대면서 말했어요.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뜨거운 심정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해라. 그들의 큰 죄악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일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고 토지가 황폐하여도 깨닫지 못하리라.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러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뜻하고 그루터기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고난의 길이지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달은 이사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리빙스턴은 12살 때에 드릴 헌금이 없어서 자신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하고 말하고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8살 때에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후에 인도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박용우 선교사님은 예배 중에 아프리카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대학교수와 삼성 연구원을 사직하고 탄자니아로 가서 교회와 선교센터 유치원을 짓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며 그 영광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온 세상은
죄악과 교만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가득하여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복음을 전파할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오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보혈로 씻으시고 자녀 삼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참 구원의 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저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